안녕하십니까. 소망의 샘입니다. 성탄절이 며칠 지난 어느 날, 마리아, 요셉, 그리고 아기 예수의 상들을 앞뜰에도 들어놓았던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. 한 5살쯤 되었던 작은 아기가 큰 소리로 아기 예수님은 어디 갔지? 하고 묻자, 성탄절이 지났으니 잘 치워둔 거지? 하고 집사람이 사실을 말하듯 가르쳐 주었습니다. 내년을 위해 예수님의 상을 치우는 것은 당연하고 현명한 일입니다. 그러나 이러한 설명을 내뱉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치워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1년 내내 우리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 할수 있으며 그는 우리의 삶 전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.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.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. 일주일 7일, 1년 360일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